펠타보다 이 맛있지? 펠타 봐야지 꼭 먹는 애들이 있어요. 아, 도마뱀이 부활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손댄 건 전혀 없고요. 나온다.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. 제가 손은 일절 대준 적이 없고요. 진짜 나온다. 크레처럼 얘들은 막 이렇게 캔들링하고 이런다고 막 나오진 않아요. 와, 근데 타이밍 잘 잡았다. 아니, 그냥 인큐베이터 한번 딱 열어봤는데 빵꾸가 뚫려있는 거야, 아래. 그래서 한번 꺼내봤더니 진짜 딱 나오는 타이밍 잘 잡은 것 같은데? 오, 나온다. 이야, 이 타이밍을 딱 잡네. 이야, 이 타이밍 잡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일단 지금 찍고 있는 종은 레오파드 게코 앙그라마인유고요. 레오파드 게코 속에서 가장 큰 종이면서 아주 뭐 멋있는 종이에요. 아, 근데 나오는 거 보니까 답답하다. 내가 빼주고 싶다. 옆에 알은 아마 몇 시간 정도? 원래 시간차가 좀 있어요. 바로바로 따닥 나오진 않고요. 아우, 콧구멍 나온 것 봐. 앞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. 무슨 볼파이톤 얼굴 애칭할 때 얼굴 튀어나온 것 같이 생겼다. 제가 옛날에는 레오파드 게코 브리더로 활동을 했었어요. 한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, 근데 제가 그때 레오파드 게코를 진짜 많이 번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장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얼굴만 빼놓고 있는 장면, 나오는 장면을 그냥 다 나와 있는 상태로만 봤었는데, 앙글라마인유는 딱 첫 해칭인데도 바로 이 모습을 봐버리네. 아,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뭐 제가 알을 째거나 뭐 알을 뭐 자극을 한다거나 그런 적 일절 없습니다. 스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어라라, 이거 제가 분명히 막 무슨 부화하는 장면을 찍어서 뭐 몇 배속으로 돌리고 막 그러려니 했는데, 그런다 했는데 중간에 손님이 오셨어요. 아, 이게 참 이 고정 때 짐벌이 없는 게 참 아쉽네요. 이게 뭐 손님 오셨는데 제가 이거 찍고 있으니까 뭐 기다려주세요, 혹은 그 카메라 좀만 들고 있어 주실래요? 이런 말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손님이 이제 또 오래 계시다 가시다 보니까 한 시간 있다 가셨는데 돌아오니까 거의 나와있네. 뭐 일단은 많이 큽니다. 사이즈는 좋고 옆에 친구는 아직 나오려는 기미도 없고 얘 싸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냥 싸놨거든요. 알고 이거 나 건드렸는데, 여러분 건드렸는데, 아니다, 팍팍 튀는 느낌 나는 거 뭔지 아시죠? 크레 애칭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뭐야 나와버렸네. 아, 이쁜 것 봐. 살짝 어렸을 때는 완전 레게처럼 생기진 않았고 회테일 게코랑 레게 살짝 반쯤 중간쯤에 있는 것 같다. 탁탁 튀는 느낌 나는 게 이것도 금방 나올 것 같네 얘도. 일단 무게 한번 재봅시다. 아, 태어나자마자 9g입니다 보세요. 9g. 뭐야, 10g까지도 왔다갔다 하는, 9점 몇 이런 느낌인가 보다. 이게 딱 10g을 못 재, 딱 그 소수점을 못 재고 하는 그램이다 보니까 나와볼래? 얘만 이제 빼면은 딱 0g이 되죠. 뭐야, 왜 이렇게 빨라 너? 뒤뚱뒤뚱 걸어다니니까 너무 이쁩니다. 아, 앙그라마인이 어린 게 진짜 이쁘네요. 아이고, 핸드폰이 울리네. 자, 일단 넘어가 봅시다. 앙그라마인유의 사육장이고요. 처음에는 사실 모든 파충류가 다 그래요. 해칭 이후에 완전 습하게 이렇게 좀 시즌 철갈고 물을 뿌려주신 다음에 사육하시면 사육이 편하고요. 태어나고 한 보통 2-3일? 길어봐야 한 3-4일 이내로 보통 탈피돼요, 얘들은요. 하다 보니까 그 좀 뭐랄까, 탈피할 때 부절이 나거나 이런 문제, 좀 어릴 때의 기록도 없기 때문에 탈피하다 문제 생기지 않게끔 좀 습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. 탈피 이후부터 아마 먹이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. 지금 먹일초도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배 빵빵한 거 보세요. 배 속에 이미 영양이 저렇게 가득한데 먹을라 하겠어요? 안 먹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. 지금 바로 먹이를 안 먹기 때문에 탈피 이후에 먹이를 먹이면 됐고요. 아마 이번 영상이 못 담을 것 같네요. 자, 우리 앙그라마인 친구들이 태어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. 원래는 피딩 영상 못 담을 것 같았는데 영상이 생각보다 제가 좀 늦게 올리게 돼서 먹으려나 모르겠어요. 첫 피딩이라 먹인 걸 모르는가 본데.
먹이 받는 게 아예 없네. 이런 애들은 방법이 있어요. 굶기는 거예요. 아직 얘들이 안 그나마 있는 애들 처음 태어날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배가 다 뚱뚱했잖아요. 이미 뱃속에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먹이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앙그라마이뉴는 아무래도 알을 크게 낳는 종이다 보니까 알 안에 영양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뽀얀 자태 좀 보여줄래? 이거를 머리를 따서 주면은 헬타 보고 먹이구나 하고 먹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완전 피하네. 헬타 볼래? 헬타보다 먹잖아. 그쵸?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. 이게 처음에는 먹인 줄 모르다 보니까 안 먹다가 핥아 보면 이게 먹였구나 하고 먹는 애들이 있어요. 얘처럼 뭐 먹긴 먹네요. 또 안 따서 좀 또 안 먹나? 그렇습니다. 옆에도 한번 어리 따서 줄게요. 먹어볼래? 얜 진짜 싫은가 보다. 헬타보다 이 맛이? 헬타 봐야지 꼭 먹는 애들이 있어요. 잘 먹네요. 일단은 뭐 이렇게 맛만 보게 해주고 좀 한 2-3일 뒤에 다시 제대로 피딩하면 잘 먹을 거예요. 처음에 갓 태어난 애들만 이러거든요. 자,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고요. 이번에 또 팽민 새로운 애들 번식됐거든요. 걔들은 다음 주에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고요. 부모겠지만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이 무지막지하게 빨간 스트로베리가 아빠입니다. 엄마도 스트로베리고요. 자, 다음 주에 팽민 번식 영상으로 찾아오고 이번 주는 앙그라마이뉴로 참아주세요.